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피넛 한왕호입니다. 2대1로 경기 승리하게 되어서 좋고, KT라는 강팀 상대로 승리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중에 하나고 굉장히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세트는 아무래도 초반에 실점들이 좀 탑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이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중후반에도 운영이나 한타력으로 좀더 유리한 고지 아니면 좀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저는 거의 역전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기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타에서 집중력이 좀만 저희가 더 좋았더라면 역전을 끝까지 해서 경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나 리신이 좋다 보니까 리신이 살면 저희도 2, 3회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상대가 리신을 가져감으로써 거의 사실상 정글 6개가 비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뭐 자르반, 신짜오, 뭐 비에고, 녹턴, 뭐 렐까지 해서 뭐 너무 아직도 많이 할게 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는 않아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챔피언들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한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준수하게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뽑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항상 정글 챔피언들은 자기 할 역할에만 충실히 임하면 다 준수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챔피언 성능도 성능이지만 파일럿이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초반에 라인전들이 좀더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저도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잘해지게 된것 같고요. 어쨌든 팀 합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팀 합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종이는 작년부터도 이미 믿고 같이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그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패치에 잘 적응하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롤은 그래 왔어가지고, 그냥 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그 패치에 그냥 잘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준수하게 뭐 변화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그전 패치랑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크게 막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만 쭉쭉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플레이오프 경기 날에는 외부적인 뭐 컨디션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더 위주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롤이랑 게임이 사실 예전에 뭐 제가 피지컬로 유명했다고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좋아야 피지컬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예전부터 그냥 똑같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패치에 맞게 챔피언을 고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호성도 경기 끝나고 네, 들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에 좀더 활력을 돋궈주는 것 같고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냥 뭐 재밌게 봤고요. 일본에서까지 와주셔서 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도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